참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문제가 뭐예요? 심각한 문제. 왕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 간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렇죠? 선생님도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상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고쳤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항상 중얼거렸다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그래서 학교를 가서 어떻게? 그 아들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괴롭히는, 예? 아마 조센징 빠가야로 그랬겠죠. 예.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느껴요.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한테 와서 뭐 뜬다? 알랑방구 뜬다. 자기 아들 때리지 말라고. 그걸 느껴요. 그 영을 분별해요. 근데 우리 금순 씨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이분은 진짜로 성경대로 하면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 아들을 때리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놀란 거야, 속으로. 그렇죠. 선생님들도 저런 엄마를 처음 봤어. 여러분, 내 귀한 아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예, 여기서 막 부글부글 막 그 증오심과 분노가 막 끓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를 괴롭혀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애들이. 그렇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학교 가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전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오늘은 특히 이제 감동스럽네요. 예. 아, 이게 교육자들이, 우리 한상은 교육자가 아니고 간호사예요. 근데 교육학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의 사랑을 한번 흉내를 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왕따 문제가 반에서 생기면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이. 그런데 그것이 역시 정말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건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실로. 성령이 들어오면 진실한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니까. 그 진실은, 그 성령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탁 느껴진 거야. 유전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감동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 그러니까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고, 예. 네. 네. 완전히 그 동네 스타가 되셨던 것 같아. 예. 네. 항상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네. 막 인사받고, 그렇죠. 아, 역시 그,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다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뭘 정말 그 순수하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인간 현대의학이 의사들이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성경 보면 그런 사랑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 그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주먹을 한 방 날렸는데 한 녀석이 조금 아팠다. 찾아갔다. 참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것이 무조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도 왕따를 시켜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 또 괴롭히니까 한 방 날렸다. 잘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놈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 이게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이게. 당자같이 그런 놈은, 재산은 그냥 어떻게, 쫓아내버려야 돼. 아들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조건적 생각이야. 이 조건적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잃어버리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 모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인을 아무 차별을 대우하지 않고 다 구원하셨다. 이거 참 믿기 힘든 얘기야. 이거 왜 믿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쁜 새끼들도 다 구원했단 말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세월호 선장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응. 우린 금방 조건적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받아쳐버리는 거죠. 거부.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유전자에 이미 어떻게 그것이 유전되어 왔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탁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려워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났다는 말은 아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으면 두려워져. 응? 그렇죠. 그리고 예, 말 잘 듣는 놈은 더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놈은 미워하고 벌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우리가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숨자. 네, 숨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네, 벌써 조건 상대방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 두려움이 생기고 또 창피한 것을 어떻게 가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면 가릴 게 없어.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이고 좀 흠이 있어 보여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대로 사랑하니까 가릴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벌써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아담과 이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오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뀐다고. 뇌파가 바뀌면 그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베타파로 바뀌어서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유전자도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태어나.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 뭘 인간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 태어나 갓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데 그건 아니에요. 태어나기부터 벌써 조건적으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아기들도 신경질 내요, 안 내요? 네, 딱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보내주셔서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유전자를 복구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린. 그거는 누가 주장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사단, 악령이 주장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단에게로 우리가 가버렸다. 사단에게로 가버린 것을 하나님은, 자, 누가 갔어요? 인간이 사단에게로 가버렸어. 인간이 떠났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떠났어. 떠났어요. 나 우리 아버지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구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내 잘못이란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예요? 찾았노라. 이 말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들이 떠났어. 제가 아버지 곁에서 뭐라 그랬게? 이내 아들은 토꼈다가 돌아왔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나를 떠나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의 아버지를 팽개치고 떠났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다가. 그러면 이내 아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이제서야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은 뭐라 그래요? 그놈의 도망간 놈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형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항상 뭐가 속이 상해요. 우리 한상, 우리 금순 씨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본에 갔는데 학교에 넣어놓으니까 아, 요것들이 예? 이지메라고 그러죠? 이지메? 예, 왕따로 시켜. 조센징이라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그놈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미워죽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걔네들도 사랑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풀려요. 그러면서 왜 풀려요?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아, 그 둘째 아들 망할 놈이, 응?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돈만 타가지고, 응? 도망갔어도,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할 만큼,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아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아들이, 그 둘째 놈이, 아,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계속 사랑하네? 그럼 한 판 더 해 먹을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판 더 해먹고 또 두 판 더 해먹고 세 판 더 해먹으니까 그런 사랑은 하면 뭐예요? 안 된다라는 이론이 조건적 사랑의 이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이론이에요. 우리는 그 사단의 이론을 옳다고 꽉 머릿속에 박아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강포로 그 잃어버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다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들,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없다. 너희들은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될 텐데, 돌봐주기는 커녕 그들을 뭐예요? 강포로, 폭력적으로 됐다. 이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병이 들면, 거의 모든 병이 들면, 특히 중풍, 문둥병에 걸리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죄가 많은 놈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너희들 중풍에 걸리고 이런 문둥병에 걸리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폭력적인 하나님. 죄가 많으면 어떻게? 너희들 이리 와. 응? 그래서 대갈통을 몽둥이로 쳐버리면 중풍에 걸리고 채찍으로, 예,
치면 때리면 뭐예요? 그것이 문둥병에 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뭐야? 너희도 죄 짓지 마. 죄 짓으면 너희도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죄 짓으면 뭐예요? 지옥 갈 줄 알아. 이 강포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분, 폭력적인 분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그 문둥병자들, 그 불쌍한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들은 이제 희망이 있어 없어. 네? 자기들이 이렇게 문둥병자로 살다가 결국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 굶어서 죽고.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왜? 네. 그 당시 그 죄인들을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자식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놈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 뭐 생각하면 죽겠어요? 아하, 나는 이제 지옥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그 병자들은 영영 어떻게, 영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것들이 흩어지며, 예,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뭐요? 밥이 되었다. 이러한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다. 양이 흩어진, 목자가 없이 양이 흩어지면 양들은 뭐요? 늑대 밥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지금 목자가 필요해. 목자, 진짜 목자는 뭐예요? 진짜 목자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늑대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것이 진짜 목자가 오면,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면, 네,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김정은이 같은 놈을 이걸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를 안 하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김정은이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네. 저도 김정은이가 암에 걸리게 맨날 술만 먹고 고기 처먹고 그러면 암에 걸려야 되는데 왜 빨리 안 걸릴까? 그러다가 아차 하고 생각해 보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더 은혜를 뭐예요? 더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이론하고는 안 맞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예.
여기 이제 에스겔서 34장에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참 목자, 무조건적 사랑의 목자들을 보내셔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 장면은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보면 어디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잃어버린 자 신약 성경에 잃어버린 자가 나오는 것을 압니까? 예. 네. 자, 우리 그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라는 작자들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과 그 여리고 지역, 뭐, 모든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로마로 내야 돼. 근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직접 거둘 수가 없어. 왜? 누가 수입이 좋고 나쁘고 뭐 그때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정에 밝은 사람을 세리로.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 여러분 폼 잡습니다. 등 뒤에 누가 있으니까? 로마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리를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로마가 와가지고 로마 군인들 와가지고 혼출을 내죠. 그러니까 세도가 당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응, 협박하는 거야.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세금 더 때릴 거야. 응. 이러니까 다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러운 놈이겠어. 그렇죠? 그래서 세리나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다 뭐예요? 죄가 많은 놈들, 아주 악한 놈들, 이거는 천벌을 받을 놈.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은 이미 천벌을 받고 있고, 이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기가 자기 하는 짓을 보니까 나빠요, 안 나빠요? 참 나쁜 놈이야.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고 나 같은 놈은 천국에 절대 갈 놈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도 그 양심에 뭐를 받고 있어? 가책을 받고 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자꾸 삭개오야. 네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 라고 할 때 삭개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예수라는 어떤 한 젊은 목수가 나타났는데. 아,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어떻게 막 고친대. 그 문둥병, 중풍병은 누가 직접 준 병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가 많은 놈들한테 직접 천벌을 내리면서 준 그 중풍병, 그 문둥병을 이 젊은 목수 예수라는 목수가 그 병을 어떻게 고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 놀라운 일이야. 왜 놀라워요? 하나님이 준 병을 어떻게 사람이 고치냐 말이에요. 그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젊은 목수가 고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누가복음 19장인데 17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게? 자, 이게 중요해요. 왜 고치게?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서 멀리서서 가까이 오지를 않아. 10명이 아, 저기 예수, 아, 저분이 문둥병자 고친다더라. 어, 그래서 멀리서서 실험 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들이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열 명이 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들 낫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둥병자가 낫을 때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의사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해요. 그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왜? 왜 맞아요? 요즘은 의사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유전자의 변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는 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만이 의사가 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의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의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의학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요, 안 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정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면 그때는 낫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낫을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낫다. 그래야만 제사장이 이제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은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일 때는 완전히 격리돼서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봐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낫으니까 너희들의 낫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가다가 자기들 피부를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왔어. 자,
왜 이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쳤어요? 네? 이 문둥병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놈들이 착해지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이 10명을 다 왕창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아. 자, 우리가 19장으로. 자, 이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너희들 10명 다 일로 와봐.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일로 와봐. 꿇어 앉아. 너희들이 죄가 많았으니까 이런 병이 걸렸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죄를 회개를 해. 회개하면 고쳐주지. 그렇게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라고. 아시겠죠?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해져서 이것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예 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은 그 떠나버린 놈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떠난 놈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뭐예요?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조건 없이 왜 무조건하고 찾아야 되니까 잃어버렸으며 그렇죠. 그래서 고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너는 무슨 죄? 회개해, 회개. 예.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는 났어. 이렇게 하지를 않는 분이래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자기가 낳고 나서, 야, 아무 조건 없이 낳게 해주셨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둥병, 중풍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고쳤다. 그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 문둥병자일지라도 어떻게? 그래서 조상들이 그 문둥병자들의 그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요? 잃어버린 자로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다. 그래야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렇게 고쳐주셔야만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잘못한 거 다, 다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나를, 치유해 주시겠지. 그런 조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치유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내 병은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그 생기에만 달려 있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내가 뭘 잘못했고 못했고 그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왜? 일단은 그래도 네가 이상구 박사만큼 성경을 잘 알아? 한번 외워볼래? 요한복음 5장 전체 한번 외워봐. 그런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침을 일단 받으시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뭐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이제 없구나.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그게 단순히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고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이 세리장 삭개오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세리 거기다 특히 세리장 세리를 여러 명 그 지역 그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 취급도 안 해. 나쁜 놈 새끼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게 악할지라도 이 삭개오가 무슨 소문을 들은 거요? 세상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그냥 다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고 또 예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문둥병 환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예수라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동네 오시면 나 같은 놈도 뭐요?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동네 오실까? 그분은 그렇다면 내가 그분한테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매달려 볼 것이다. 라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왜? 벌써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예수님이. 왜 왔게? 왜 왔게? 왜 예수님이 이 동네, 여리고 동네 오늘 왔게?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예수님이 아무데나 안 가십니다. 다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 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더라.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가까이 타고더니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서 뽕나무 밑에서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우러러 보셔야 돼.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우러러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는 뭐라 그랬게? 제자를 시켜서, 야, 너 저기 가서 저 삭개오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내려오면 만나지. 그러나 예수는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를 우르르 보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 어떻게? 앉아서 땅에다가 쓰시기도 하고 겉으로 누가 높은 애 낮네를 따지지를 않으시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그다음 삭개오가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네. 이 삭개오도 나이가 세리 장쯤 될 때면 나이가 좀 있어야 돼. 그 당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달린다든가 뛴다든가 더더구나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짓은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그런 짓. 저 미친놈이야. 근데 나이든 저 점잖지 않게 이렇게 다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분을 내가 반드시 봐야 돼. 보기만 해도 뭐예요? 자기 기쁠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것도 불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저 자식 좀 이상해졌어. 미친 것 같아. 저렇게 돈 잘 벌던 병원을 어떻게 관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 미친놈아 그래. 그런 거 구해받지 않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렇죠. 예, 박수 치세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요? 먹어야 된다. 조건 걸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밥만 한 끼 먹어도 그 집은 뭐예요? 네, 가문의 영광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잡게. 이 놀라운 일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잤다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는 뭐요? 한 식구다. 이렇게 된 거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자. 오늘 밤에 먹을게. 아무 조건 걸어서야 안 걸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드디어 삭개오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 식구들을 전부 아주 그냥 더러운 인간들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자겠다. 박수! 와!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다 정말 다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 우리의 더러운 우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 걸고 안 걸고. 아무 조건. 내가 네가 나 같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나는 너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거야 이거. 예. 네. 조건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서 급히 내려와 뭐요? 즐거워하며 들어오세요. 영접하거든. 그러니까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저거 왜 저래? 저 죄인의 삭개오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집에 무거러 들어갔도다.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그 나쁜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그랬더니 삭개오는 이제 이제 이게 가문에 뭐가 돼서 가문의 영광이야 막 저 너무 막 과분한 예수님으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감동을 받아서 삭개오가 부르라 그러지도 않는데 막 붑니다. 내 소유의 뭐예요? 절반을. 예? 지가 무슨 세주로 그렇게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거 절반을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이런 조건 없이 과분한 이 대접을 인간 취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그게 삭개오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 자산 절반, 그 다음에 내가 토색질한 거 있으면 다 뭐예요? 몇 배로 갚아내겠어. 너 불쌍한 사람들 위하여 재산을 바칠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 망나니에게도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그러면 그 구원이란 건 뭐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드디어 사개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예.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우리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의 병든 세포에도 구원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 네.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아,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 열심이고 아니고 그게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본래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본래는 누구 거였단 말입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찾게 되었다.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시면 여러분은 아 나는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다가 방황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병들고 손상되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기 잃어버린 자를 저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있고 대학 다닐 때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럴 때도 웃기지만 내가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은 거절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상구를 내가 그때는 잃어버렸어. 찾지를 못했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상구를 찾았노라.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찾게 되면 누가 기쁘게? 아, 하나님 기뻐. 그래서 잃어버린 양도 찾으면 그 양을 어떻게? 예, 어깨에다 메고 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 또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당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당신의 품에 이제는 다시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감동받으면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